안녕하세요. 간디 이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가 월요일에는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좀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월요일에는 항상 특별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월요일 좋아. 월요일은 간디님이 추억의 영상. 저희가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간디님이에서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 그리고 저희한테 되게 추억이 되는 영상들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 보시면서 추억에 빠지세요. 여러분, 월요일 항상 활기차게 보내세요. 하트 뿅뿅. 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나랑 뭐 노는 거야? 맛있겠다. 이제 나랑 뭐 노는 거야? 응. 간이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간이가요, 여러분, 간이가요 지금 정형외과에 와 있습니다. 어제 하굣길에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요, 발을 삐끗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삐끗한 게 아니에요.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지금 반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붕대를 끼우고 발등과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붕대로 차근차근 감고 있습니다. 한낮에 저에게 간이가 전화가 와서는, 엄마, 내가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좀 아파요.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하길래 제가 학원 가고 싶지 않아서 꾀병 부린다 생각해서 무조건 보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팠던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자마자 간이 발등의 뼈가 마치 빨대가 구부러진 것처럼 살짝 들어가 버렸지 뭡니까. 아이고.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깁스를 다 해보네요. 아이고. 이 엄마도 생전 안 해본 깁스를 말이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아, 진작에 넘어졌을 때 바로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하루 늦게 병원을 오게 돼서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아 참, 이제 곧 베트남 여행도 가는데, 흥, 깁스 때문에 더 더워서 어쩔. 생각만 해도 아, 머리가 지끈지끈. 와, 이 팔은 뭘까요? 물에 깁스 재료를 적셔서 발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저도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역시 처음 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세워서 발바닥을 평평하게 고정하고 다시 붕대로 이렇게 촘촘히 감는 거네요. 아이고, 아이고, 간이야, 간이야. 발만 미라 같은데? 에휴, 그 와중에 농담을 해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슬퍼요, 엉엉. 간이는 처음 하는 깁스라 신기해서 그런지 무슨 놀이동산 온 아이 마냥 신난 표정입니다. 이 녀석이 엄마 속도 모르고 까맣게 다 들어간다기요. 엄청 꼼꼼하게 그리고 두툼하게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와, 바람 한 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물에 적신 깁스 재료가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발을 고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간이가요, 무려 1주도, 2주도, 3주도 아닌 무려 4주 동안 깁스를 해야 합니다. 깁스한 친구들은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실제 깁스하는 모습은 처음 보게 돼서 저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휴, 아이고 말이야. 붕대 감은 채로 그대로 걸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4주 동안 깁스를 해야 하는 간이의 깁스 전용 신발을 골라야 하는데요. 아이고, 색상이 다 제 지금 마음처럼 우중충하네요. 자, 간이가 4주 동안 신을 신발까지 장착하고 절뚝거리면서 나오네요. 간이, 어쩜 좋아. 빨리 낫자, 간이야, 응? 간이가 신기한지 자꾸만 만져봅니다. 간이가 발등이 아프긴 한가 봅니다. 간이, 많이 아파요? 뭐니뭐니, 왜 뛰어? 간이, 뛰지 마요! 조심해야지! 간이가 병원에 올 때는 면바지를 입고 왔었는데요. 병원에 와서 생각지도 않은 깁스를 하게 돼서 병원에서 며칠간 빌려준 편안한 반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엄청 편안해 보이네요.
반바지에 깁스를 한 간니. 그래도 뭐 제 눈엔 패셔니스타. 간니가 깁스를 하고 집에 오자마자 닌니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언니를 보고 있습니다. 언니 발이 골절된 것도 깁스를 한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나랑 못 노는 거야? 시켰다. 이제 나랑 못 노는 거야? 응. 아프겠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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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동신경 없는 간니가 말이죠. 예전에 힐리스 탈 때도 퀵보드나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 잘 넘어지긴 해도 크게 다친 적이 없는데 아 이건 뭐 그냥 뛰다가 갑자기 왜 넘어지냐고요. 그런데 이 녀석들 깁스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니블 여러분, 간니 발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힘찬 비타민 같은 응원 댓글 꼭 남겨주세요. 꼭이요.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간니 니네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